밤사이 요란하게 내린 장맛비로 인해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장마 전선이 머물고 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에는 3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 밖에 춘천과 가평 등에도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북 상주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경북 북부와 충북 일부, 강원 남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올해 제3호 태풍 남마돌도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은 내일 새벽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면서 제주 인근에 간접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번 장마전선은 모레까지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 있겠고, 경기 남부와 영서 지역,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지리산 부근 등 50에서 100mm가량이 더 오겠습니다. 주로 낮보다는 밤사이 요란하게 내릴 텐데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강릉 27도, 대전도 28도, 광주 30도, 대구 3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3도, 대구 24도,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은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는 오늘 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물결도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남해 먼바다에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목요일에는 남부에, 금요일과 주말에는 전국에 다시 한번 비를 뿌리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에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